오늘은 제가 즐겨 먹는 신라면. 신라면을 만들겠습니다. 어떻게 만드냐. 재료는 오늘 두 명 먹을 건 신라면 두 개. 그리고 계란 세 개. 계란을 좋아하시면 더 많이 드셔도 되고요. 그리고 양파 반쪽. 그리고 대파. 그리고 고춧가루. 먼저 양파와 대파를 손질해서 대파를 해놓고 양파 먼저 냄비에 기름을 넣어주십니다. 기름 이거는 본인이 매운 걸 좋아하면은 더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됐습니다. 라면 하나에 500. 그러니까 두 개를 하니까 1000을 하겠습니다. 1000. 예, 아주 빨갛죠? 소금 넣습니다. 소금. 살짝 끓여줄 때까지 기다립니다. 계란. 2인분입니다. 2인분 오늘 끓이는 건 끓겠습니다. 라면을 넣습니다. 두 개, 저 혼자 두 개 먹는 거 아닙니다. 저 두 명이 먹는 것 같아요. 돼지 아니면 돼지 일단 한 걸 넣습니다. 네. 이렇게 하고 불을 끕니다. 그리고 이따다키마스. 잘 먹겠습니다. 얼큰하고 맛있습니다.